도쿄. 일본에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지금 스니커 어떤 매장들이 있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오랜만에. 아,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해외 촬영하려니까.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저 고군이라고 가이드 하고. 아, 가이드. 도쿄 가이드 고군이라고. 아, 자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건가? 어, 지금은 무슨 화면 있어? 앞에 화면이야? 지금은? 지금 형 화면. 신기하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냥 얘는 원래 찍히는 대로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는 거. 제가 바보 바보 멍청이었네요. 당연히 카메라를 돌렸으니까. 네, 일단 도버 스트리트 마켓에. 아, 도버 스트리트 마켓부터 가볼까요? 촬영이 아마 안 될 텐데. 제가 썰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얼마였다, 뭐가 있었다. 여기다 도버 스트리트 마켓 긴장. 자 여러분 긴장하세요. 아, 케오끼리. 아,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 항상 지네가 콜라보를 하니까. 우와 되게 신기하다. 역시나 촬영은 불가했다. 베이프 티셔츠는 한 7만원에서 8만원, 카라티나 16만원 정도. 리복 강역 콜라보가 있었고, 아이라는 브랜드. 네. 어떤 브랜드죠? 주니아 와타나베가 요 근래에 이제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네. 입고 싶어하는 약간 캐주얼한. 그래서 오히려 뭐 리바이스나 카라트나 이런 쪽이랑 콜라보 많이 해서 냈네요. 대부분 촬영이 좀 안 될 거다, 이렇게 랜덤하게 들리는 곳은. 하지만 스토어 허가를 한 다섯 군데 받아놨으니까. 오. 그런 데 가서 이제 또 보여드려야죠. 근데 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도버가 생기지 않나? 언제? 아, 도버가 그 이름을 갖고 들어올 수 없어서. 한남 꼰대. 꼰대가 같은 매장이에요. 아. 네. 아, 지금까지의 고질라 영화 포스터. 와, 되게 많이 나왔구나. 연구와 공룡주춤 어떻게 됐지? 와, 여기가 고질라를 만든 토호 시네마. 토호 시네마 본사입니다. 뭐래요? 비둘기가 아까 머리 위에 있었잖아요. 그걸 본 날은 운이 좋은 날이래요. 오, 진짜? 고질라가 70주년이라고 합니다. 어. 24년에. 한 편 닮았어. 저도요. 헤이 남코. 반다이 남코보다는 반다이 여코를 더 좋아하는데. 웃음을 잘 참네요. 건물이 다 도쿄 타워. 아, 도쿄 타워. 응. 키스. 와, 미쳤어. 와. 이런 거 장난 아니야. 여긴 아무도 올 수가 없는데. 다니엘 아샴이랑 코로야마 콜라보. 여러분 이렇게 메디콤토이의 본사를 보셨습니다. 어, 누구시죠? 아, 저는 그... 네. 저는 그... 도쿄 춘식. 도쿄춘식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록봉기에 있는 리스티르. 리스테아입니다. 리스테아라고 하는, 누구시죠? 아, 리스테아라고 하는 스토어인데. 편집샵이라고 합니다. 와타시와 광코쿠 스니카 유튜버 데스. 초 이치바, 이치바. 엄청 잘 받았다. 이치바. 이치바. 초유메. 초유메나. 초유메나. 카레와. 와타시와 광코쿠노 초유메나 이치바 스니카 유튜버 데스. 카레와. 와타시와. 오프화이트. 가격은 84만원. 우와, 반만 염색이 됐네. 발렌시아가 172만원. 우와. 보다 양말은 올라이스다운이 최고죠. 오호. 오호. 오! 피오브가 피오브 같아. 1층이래요. 22만원 됐을까? 나쁘지 않네. 오호. 내가 인앤아웃 티 좋아하는데 이거는 브랜드에서 콜라보 한 건가 보다. 아, 귀엽다.
발렌시아가 플레이스테이션 5 티셔츠 가격은 72만원. 플스를 안 해가지고. 아, 세인트 반팔티 하나 사고 싶다. 뭐 있어? 이거 세인트가 지금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렇게 빈티지한 프린티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아~ 물론 일본에서도 유명하지. 나는 이 색깔이 진짜 나한테 안 어울려. 나도 내가 입으면 그 진짜 거지 같아. 진짜 거지. 진짜 거지. 와, 개멋있다 이거. 47만원. 와, 아 이거 너무 가고 싶다. 100번 막 저거 막 할인 50% 하고 있어가지고. 어디 어디서 왜 안 알려줘? 할인이야? 나 하나 샀어. 이거는 사이즈가 코리아 사이즈. 사이즈 뭐야? 걸로? 아 4X로 하지? 아, 그냥 X로 하지. 하지? 50%라니 와우. 세인트는 하나 사야 돼. XL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아 좋습니다. 50% 또 추가로 내가 같이 와가지고 또 5%를 해주신대. 어머 누구신데요? 저요? 저는 52만원. 와 이런 건 살만 하겠다. 지금 한국은 래퍼들 다 이거 입어. 래퍼, 나 래퍼 출신이구나. 어 래퍼 출신이지. X라지. X라지. 이게 XL이에요. 미디움이라고 써있던데? 미디움이라고 써있던데? 센트 마이켈은 M 잖아요. 그럼 센트 마이켈 브랜드는 M 됐어. 아, 아, 한번 입어봐요. 네. 이거 이지방. 어떤 가이? 네, 요게 요게. 어, 본투가. 팔로우. 팔로우. 아, 구독.